자, 여기가 이제 네 가지 질문지 받은 거고, 혹시 이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면 준비가 안 됐어도 답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4번 하신 분이 대웅말이나 1차, 2차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 후에 저는 컨설팅으로 왔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는데 아마 안전진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을 지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3차까지 끼게 되면 그 연안이 안 된 거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번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건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질문이 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배가 아 배가 고프셔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매우 많이 나는 상가에 대한 지분 쪼갱이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요. 어떻게 되나요? 자, 지분 쪼개기가 됐는데 이건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등기가 돼버리면 그냥 그 등기된 대로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가 안 됐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지분을 쪼갠 것들이 다 개별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서 됐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질 뿐이지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가 쪽은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아파트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왜냐면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딴 살림 차려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집에 한 집은 두 가족이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에는 수익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대우만이나 상가 지금 숫자 응애하고 있을 경우에 아파트 하나 받는다고 아파트 쪽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려면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협상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죠?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카운터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행하면서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상가 쪽에서 알박이죠. 다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재건축 동의 못해. 이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촌이 논산은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건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지 딴 사람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보답다 이걸로 배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 쪽에서도 현명하다면 이렇게라도 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설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3자가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가져가나 상가 사람이 가져가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죠. 오히려 가져간다고 확답만 해주면 더 좋죠. 저희가 어느 사업종이든지 항상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는 뭐냐면 분양에 관한 리스크죠. 분양에 관한 리스크인데 선 매입한 사람이 그것도 나중에 3자와 똑같은 가격으로 가져가겠다고 선 매입해주면 땡큐죠. 저희가 그걸 뭐 부정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상가의 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 이게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배가 아파도 그냥 참고 내가 더 버냐 덜 버냐만 생각한다면 저는 합의가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상가만 재건축을 따로 하겠다고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죠. 네, 최악의 경우인데 그러면 양쪽 다 좀 사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도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협상하기 전에는 100만큼 요구하잖아요. 근데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호 양보하고 각자 이해관계에 맞게 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협상이 된다 안 된다는 딱 확정할 수는 없죠. 근데 상가 쪽의 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죠. 상가는 상계대로 재건축해서 우리가 공사비 내고 우리가 정비사업비 따로 내고
상가에 대해서 낼 건 내고 이익도 내가 가져가겠다. 단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도 줄 수 있으면 줘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동의 안 하고 버티겠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상호 버텨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합의가 되고, 네? 너 버텨도 나도 죽어도 못 하겠다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분리를 할 거냐, 이건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상가는 상가 조합원들은 그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만 그걸 아파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협상이 된다면. 협상이 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싶어요.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실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지가 좋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상가 측의 주장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가도 달라는 거지, 나 조합원 분양가도 조합원이 시켜달라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이 좀 나오는 게 아직 배가 덜 고프신가 봐요. 지난번에 딱 10분 얘기했더니 막 비난이 쏟아지던데. 그러면 질문을 다 받은 걸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